안녕하세요. 버둥이다 반갑습니다. 멋있게 딱 시작해야 되는데 기타 소리가 안 나서요. 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앰프도 올라가 있고 계속 했는데 아, 안 맞으시나. 네, 가끔 이런 음악에 요럴 때 하지만 해도 됐거든요. 나. 죄송해요. 야, 이랬다니까요. 저희가 가끔 녹음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 다른 애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저기서 나오는 선도 있고 요 안에 선도 있고 여기서 제가 쓰는 선이 있고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머리 쓰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걸 다 뜯어봐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랑 잘 맞는 일이구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곡 나의 모든 슬픔이 들려드릴게요.
노래였습니다. 저는 4월에 여기서 공연해보고 지금 처음 다시 와봐요. 오늘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었나봐요. 그때는 마스크 안 썼거든요. 그때 한번 구경 오고 오늘 이렇게 첫 무대를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다들 음반을 판매하시던데 저 이번에 정규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아직 제작 중이에요. 새 앨범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기존 앨범을 팔고 있습니다. 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돈 주고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른이라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신 집중하고 해봤습니다. 그럼 정규 앨범 타이틀곡 연애 사치스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다행이네요. 사실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면 감사해 갖고 누군가 날 안 좋아하면 나도 안 좋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나만 좋아해서 좋겠다 싶은 앨범을 너무 다들 아껴주셔가지고 요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앨범 수록곡인데요, 명령 할게요. 우리는 평영 아마 그렇게는 만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평영 없는 걸 있다고 있는 걸 거짓말쟁이가 사단는 사랑에 맡기는 눈에서 거짓처럼 변할 거야. 두 어린 나이가 나 녹아진 단추.
두 곡 정도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화님을 제가 음악도 많이 듣고 추천도 많이 받고 얼마 전에 LP도 제가 가지게 됐고 네, 오늘 놓고 왔어요. 사인하라고 어떡하지? 네, 그렇고 다바다는 워낙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이고 새로운 리뎀션트라는 편지라는 팀도 오늘 참여를 하게 돼서 저도 계속 혼자 작업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는데 오늘 좋은 분들 만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네트워킹 파티처럼 하시니까 둘둘로 많이 친해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세를 몰아 어린이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팀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또 단독으로 내셔야죠. 예, 예. 아, 오랜만에 공연하니 이렇게 막 떨리고 그러네요.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요. 앨범 냈고 이제 계속 활동 많이 이어가고 갈 테니까 모두 건강히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둥이었고요. 마지막 곡 태웅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